이렇게 막 부어도 되나 몰라. 아유, 손 좀 썼지. 아니, 눈인사라도 해줘야지. 좀 출맛이 나지. 여기도 내 구역 아이가. 아이가. 자기, 너 좀 이렇게 발이 넓어? 아이, 그 새삼스럽게 뭘. 겪을수록 신기하니까 그렇지. 아니, 근데 오빠야가 어디 갔지? 잠깐만 있어. 어어.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? 아, 네, 그게 제가 오빠야 밴드 팬이라서요. 아, 좀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빠야 밴드의 큰 오빠입니다. 어머, 나 어떻게? 스기네 머리반입니다. 아,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분이군요. 아, 저도 비슷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. 빠마가 무슨 패션이라고. 아, 이제 이거 왼수 양복 같은데. 시대니까요. 틀림없는데. 안 그렇습니까? 틀림없어요. 그렇죠. 헤어도 패션이 틀림없습니다. 늦었는데 어디가? 난 뭐 사생활 없니? 왜 삼촌 쫓아다니는 게 이모 사생활이야? 들켰네. 아휴, 그래. 내 사생활이 이거밖에 없다. 왜 삼촌 잡으러 다니는 거 그만두면 안 돼? 그만두면 그 다음은 일주일도 못 가서 세상 시끄러울걸? 아마 너가 제일 못 견뎌할 거야. 설마. 지금도 마 뭐 있어 이러면서 돌리고 있을 거다. 밴드 하는 거 아니었어? 밴드? 밴드 10분, 제비 3시간. 춤추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. 내가 사교 댄스 모임을 얼마나 소개시켜주는 줄 알아? 곧 죽어도 36 캬바레야. 제비 노릇하다 꽃뱀한테라도 걸려봐. 거기다가 지니어스 본부장인 거 들키면, 아 진짜. 나보고 심하다고 하지 마. 나 우아하게 늙고 싶은 사람이야.